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아, 정원관님 감사합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애니 능률요. 애니 능률이고요. 네. 몇 숟가락 비중이요? 4,745원이고요. 네. 5%예요. 네, 4,700 45원? 45원. 네. 네. 일단 뭐잘 샀네요. 수익도 나고 있고. 아, 그 원래는 네. 5천 얼마에 샀었거든요. 아, 중간매수 그래가지고 했어요. 네. 잘했네요. 아,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고점에 사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. 저 위쪽에 샀으면 지금 오늘 상한가 가도 나한테는 간에 기별 당했을 거예요. 그죠? 아, 네, 근데 이 맞아요. 밑에 쪽에 5,700원이든 5,600원이든 5,800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. 아래쪽에 사놓으니까 추가 매수도 하고 내려와 있으니까는 수익도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아쉬운 거는 비중이 좀 적다는 건데 뭐 이건 나중에 차차차차 하면서 아래쪽에서 비중을 늘린다는 개념을 점점 배워가시면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이 난다는 게 이해가 될 거고요. 특히나 저점 매매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 나와요. 그러니까 고점 매매는 올라가 봤자 6% 7%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빌빌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점 매매는 상한가 금방 나와요. 네, 그런 그것 같아요. 상한가 금방 나오고요. 20%막 급등 나오고요. 막 15%, 20%, 30%, 50% 이렇게 막 올라가요. 그래서 저점 매매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 이 자리에서 저는 잘 들고 가셨고 매수가 잘 낮춰놨기 때문에 상한가 갔날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. 상한가를 갔다는 건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지금 호가도 본다고 하면은 호가를 딱 열어봤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올라갔어요. 그럼 최고 한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조금 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? 만약에 위에 뚜껑이 없었으면 좀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. 그죠? 근데 그 뚜껑이 오늘은 막혀 있으니까 내일은 열리잖아요, 또. 그냥 내일이 열리니까 보통은 상한가 간날 파는 게 아니라 상한가 간 다음 날 팝니다. 아, 그럼 이해가 내일 되세요? 팔아요? 보통은 그게 거의 뭐 우리가 국민 룰이라고 하잖아요. 국룰. 그죠? 네, 국룰이에요.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보면 돼요. 상한가 간날 파는 게 아니라 간 다음 날의 흐름을 보고 팔아내는 게 거의 상한가를 갔을 때에 대처하는 방식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럼 그래서 다음 날 내일 지금 파 이제 내일 보통 매도한다 생각하고 이제 올라왔을 때한 6,500원인데 7,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. 근데 아, 그럼 이렇게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. 아니요.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는데 대신에 이렇게 팔고 난 다음에는 또 떨어졌을 때 사야 되겠죠. 지금 시청자님 4,750원에 샀다 했잖아요. 그죠? 여기 사니까 수익이 나요, 안 나요? 나요. 그럼 다음에 또 여기 떨어지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일까요? 아니면은 물리는 자리일까요? 나는 자리일 것 그렇죠. 같아요. 약간 물려도 물린 게 의미가 있다, 없다? 있다. 있어요? 아, 약간 없다. 물려도 의미가 없어요. 예, 약간 아, 물리든 그래요? 뭐 여기서 손실 좀 나든, 손실 좀 나다가 상한가 금방 갔잖아요. 그죠?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실 중 아니었습니까? 맞아요. 많이 예. 타심. 그러니까 맞아요.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손실 중이어서 막 10%대까지 손실 났는데 지금 갑자기 뭐 20%대 수익이잖아요. 예, 맞아요. 저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물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튀어 오를 때 수익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떨어지면 다시 사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6,000원, 네, 7,000원대 올라오면 감사합니다. 바로 간 수익을 챙기셔가지고 다음 매매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